하지소프트와 함께하는 USB 너 모니. 네, 저는 하지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USB라고 하면 USB 운영체제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기 마련인데요. 운영체제들은 USB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몇 가지로 정리해서 나눠주는데, 그것이 바로 셋업 서비스, 우리가 셋업 트랜스퍼 서비스라고 해서 열거, 이뉴멀레이션,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에 표준 셋업 명령어 또는 제조사가 정의하는 서드파티 명령어,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셋업 트랜스퍼 서비스를 운영체제가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 가장 중요한 거죠. 데이터 전송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리셋 서비스, 우리가 USB 장치 측에 리셋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 서스펜드 리줌 서비스, 자, 사용하다가 잠깐 만약 저전력 상태로 들어가거나 다시 전원 상태를 복구할 때 서스펜드와 리줌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파워 온 오프 서비스, 말 그대로 파워 자체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제공을 줬다가 파워를 끊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USB라고 하는 버스, USB라는 시스템이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셋업 서비스만 좀 간추려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셋업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열거하는 서비스, 또는 표준 셋업 명령어, 또는 제조사가 정의한 서드파티 명령어,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명령어들은 표준 셋업 명령어입니다. 즉 USB 프로토콜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변경하면 안 되는 표준으로 정의된 명령어들은 다음과 같은 명령어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명령을 보시면 특히 USB 3.0에서 추가된 명령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Configured Power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이 Set Configuration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Set Configuration 명령이 전달이 된 뒤에는 우리가 파워 공급이 Configured Power라고 우리가 별도로 부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Setup 명령어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USB 디바이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펌웨어를 개발하는 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USB 디바이스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인데요. 디바이스 쪽을 개발하는 분들은 USB 장치가 우리가 USB 호스트에 연결이 된 뒤에 실제로 구성되어서 사용할 때까지 어떠한 프레임워크 아래서 어떠한 어떤 그 시퀀스를 통해서,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처음에 호스트에 이 USB 장치가 꽂히면 우리가 어태치드라고 얘기를 하는 이 단계에 들어가죠. 어태치드. 그러면 이제 호스트에서는 V버스라고 하는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파워드라는 단계로 들어가겠죠. 만약에 슈퍼스피드의 경우에는 원거리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찾아야 됩니다. 즉 서로 링크에 대한 양쪽 방향의 업링크 또는 다운링크 쪽에 대한 포트를 찾아서 그들에 대한 어떤 속도를 검증을 해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슈퍼스피드가 맞다면 트레이닝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고요. 자, 링크 트레이닝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바야흐로 디폴트라는 단계에 들어가서 USB 통신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순서에 따라 어드레스를 할당받게 되면 어드레스 단계, 그 다음에 Set Configuration 되어서 Config Power를 제공할 수 있으면 Configured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쪽에서는 항상 예측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USB 장치가 호스트에 연결되면 어태치에서부터 Configured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에 따라 펌웨어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건 중간중간마다 Suspend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디폴트 상태에서 서스펜드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스펜디드 디폴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양쪽 상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디바이스 프레임워크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앞에서 배우셨던 이 디바이스 프레임워크 작업을 할 때는 명령어라는 걸 주고받게 되는데, 보통 요 파워 공급을 받고 나서 디폴트 단계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앞에서 배웠던 USB 커맨드, 이와 같은 USB 셋업 명령어를 통해서 호스트와 디바이스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컨피규어드 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통신은 결국 셋업 트랜잭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셋업 트랜잭션을 수행할 때 보시면 USB 2.0의 경우에는
셋업 토큰이라는 게 먼저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전송이 되고 뒤따라 8바이트의 셋업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셋업 명령어, 8바이트가 바로 셋업 명령어예요. 앞에서 보셨던 요게 바로 8바이트를 나타내는 명령어입니다. 각각의 명령어들이 8바이트를 가진다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8바이트 명령어가 전달되면 그에 따라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면 스테이터스, 상태 패킷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명령어가 전달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명령어에 대한 처리 결과, 이 명령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렇게 달라라는 요청을 호스트가 인 던져서 야, 지금 어떻게 명령 처리가 되었느냐 이렇게 인 요청을 던지게 되면 그때 이렇게 아크라는 뜻으로 0을 리턴해주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제어 전송의 한 가지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위에 쪽은 USB 2.0의 경우고 밑에 건 USB 3.0의 경우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와 같은 제어 전송의 특징이라면 8바이트 셋업 명령, 즉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클리어 피처, 셋 어드레스, 셋 컨피그레이션, 셋 피처, 셋 인터페이스, 셋 아이소크로너스 딜레이 이와 같은 명령어들은 별도의 데이터가 없습니다. 8바이트의 셋업 데이터만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고받을 수 있는 트랜잭션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두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set descriptor라든지 또는 set cell과 같이 8바이트 명령어 외에 별도로 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가 전송되기 위해서 먼저 setup transaction이 수행이 되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을 때는 바로 명령어 이후에는 바로 결과를 받기 위한 in transaction을 던졌지만 이제는 이 명령어에 추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 데이터인 데이터 패킷을 내보내기 위한 out 토큰과 함께 이와 같은 out 트랜잭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이 데이터가 굉장히 크다면 보시는 것처럼 복수계의 out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트랜잭션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제어 전송이 복수계의 트랜잭션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인데 get descriptor와 같이 우리가 셋업 명령어가 전달되고 그 다음에 반면에 디바이스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올라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스크립터 데이터를 쭉 읽어야 된다든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보시는 것처럼 in 토큰을 보내고 거기에 따라 이제 데이터를 읽어오는 바로 복수계의 in 트랜잭션이 따라와야 되겠죠. 자, 이런 건 이런 형태로 따라오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디스크립터를 다 읽었기 때문에 호스트가 out이라는 트랜잭션을 통해서 잘 받았다라는 반대 의미를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out 트랜잭션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간단하게 트랜잭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후에 우리가 트랜잭션을 구체적으로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그림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랜잭션이 있고,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개의 패킷으로 구성이 된다. 그렇죠? 자,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그 8바이트 셋업 명령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clear feature, get configuration, get descriptor, get interface, get statu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명령어들이 어떻게 8바이트를 구성하냐면 바로 한 바이트의 리퀘스트, 그러니까 한 바이트 리퀘스트, 바로 이 한 바이트 리퀘스트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 리퀘스트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value, 인덱스, 랭스, 그리고 명령어에 따라서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 잘못된 해석을 하고 계신 경우를 제가 엊그저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셋업 명령을 전송할 때 이 랭스라는 필드의 의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랭스의 필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랭스는 즉 이 8바이트에 들어가죠. 보세요. 한 바이트, 두 바이트. 즉 8바이트에 들어가는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에 랭스 값은 뭘 나타내냐면 이 뒤에 따라올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의 바이트 수가 되는 겁니다. 이 뒤따라오는 데이터의 바이트 수가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제가 잠깐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이와 같이
getDescript라는 명령을 보냈을 때 내가 읽어야 될 데이터가 100바이트다. 그러면 그 다음 읽어야 될 데이터에는 100바이트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 100바이트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바로 여기 있는 length가 된다는 거죠. 여기다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그 데이터 길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홉 번째로 허브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USB 허브는 결국 2.0 허브와 3.0 허브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2.0 허브는 보시는 것처럼 특정 디바이스와 통신을 할때 우리가 토큰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아크에 의해서 우리가 통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바이스와 호스트가 통신하는 것은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으로 통신한다고 그랬었죠. 자, 지금 그림을 보세요. 만약에 주소 4번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디바이스와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호스트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먼저 호스트는 토큰 4번에 대해서 토큰 4번이라는 디바이스를 향해서 나가는 토큰을 보냅니다. 이 토큰은 4라고 하는 이 주소가 박혀 있는 그런 토큰이 되는데요. 근데 이 토큰이 나갈 때잘 보세요. 어떻게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브로드캐스트라는 걸알 수가 있죠. 즉, 브로드캐스트라는 얘기는 이 패킷, 토큰 패킷이 나갈 때 연결된 모든 포트로 다 나가는 겁니다. 즉, 이 그림에서 보자면 이 토큰 패킷 4번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토큰 패킷은 사실은 왼쪽에 있는 요 주소 1번을 가리키고 있는 디바이스 쪽으로도 이 패킷이 나가고, 또 이쪽에 허브한테도 요 패킷이 나가고, 이쪽에 있는 주소 7번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게도 요 패킷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 4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토큰 패킷이지만 이 패킷은 브로드캐스트로 전부 다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토큰 패킷을 받은 실제 주소 4번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는 그 뒤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반응을 보이거나 아크를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일을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 프로토콜에서 만약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내려가는 데이터라고 간주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디바이스는 유니캐스트일까요? 아니면 브로드캐스트일까요? 자, 이 데이터는 브로드캐스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패킷에는 특별히 주소라는 게 들어갈 필드가 없기 때문에, 자, 토큰 패킷을 우리가 먼저 발생을 했다면 호스트가 토큰 패킷을 보내고 나서 뒤따라서 데이터 패킷도 역시 브로드캐스트로 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 1번, 4번, 3번, 7번 이런 각각의 USB 디바이스들은 이 토큰과 데이터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누구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자, 이 주소가 4라고 기록이 된 토큰이기 때문에 실제 주소 4번을 가진 디바이스만 아크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크로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이 통신을 유니캐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USB 통신에서는 밑으로 내려오는 패킷은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고, 올라가는 패킷은 전부 다 유니캐스트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USB 2.0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0에서 우리가 보통 토큰 패킷이나 데이터 패킷을 조금 더 나눠볼 때가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토큰 패킷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주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었죠. 다시 앞으로 보시면 모든 토큰 패킷에는 주소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값이 지금은 4라고 들어가서 실제 4번 디바이스가 이 트랜잭션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 트랜잭션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었죠. 그와 같은 뜻으로 이 어드레스 필드, 이곳에는 바로 주소 필드가 들어가는데 주소값이 바로 4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패킷을 토큰 패킷이라고 합니다. 토큰 패킷에는 이렇게 디바이스의 주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서 배웠던 엔드포인트, 그 포트에 해당하는 엔드포인트, 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의 주소도 역시 토큰 패킷에 들어갑니다. 자, 반면에 데이터 패킷에는 이런 주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패킷에는 순수한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나중에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CRC 값, 그리고 앞에 시그네처 역할을 할수 있는 패킷 아이디 값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USB 3.0은 우리가 루트 스트링을 꼭 배워야 되는데, 이 루트 스트링이 왜 중요하냐면 3.0 때부터는 굉장히 링크가 지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통신에서 라우터가 그러하듯이 이제 USB 3.0부터는 이 루트 허브가 또는 허브가 외장 허브가 이와 같은 루트 스트링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곳으로만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2.0에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바로 이 어드레스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내려갈 때는 브로드캐스트,
올라올 땐 유니캐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3.0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3.0은 정확하게 그 디바이스에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디바이스의 라우트 스트링이 00421이라면 이 00421의 끝에서부터 보세요. 1, 2, 그리고 4라고 되어 있죠. 즉, 처음에는 1번 포트, 다음에는 2번 포트, 그리고 4번 포트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결국 이 디바이스에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죠. 즉, 모든 이게 우리가 USB 통신에서 3.0은 루트 스트링이라는 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이제 불필요한 다른 경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이제 꼭 필요한 경로를 통해서만 데이터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3.0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USB 과거에 이제 요즘은 잘안 쓰는데요. LPM이라고 링크 파워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3.0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LPM보다는 LTSSM 머신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전에 이제 LPM 머신이 사용됐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USB 장치를 사용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서스펜드 되었다가 리즘 되었다가 또 리무트 웨이크업 되었다가 이렇게 장치가 잠깐 우리가 전력을 쉴 때가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USB 통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트북이라고 하자면 그 아까운 전력을 계속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서스펜드를 시켰거나 또는 리줌을 할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한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LPM이라고 하는 상태 변화 다이어그램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현 시간에는 좀 자세히 배우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개념만 잠깐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PM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라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USB 토큰, 그 토큰 패킷의 구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확장 토큰 패킷을 사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즉, 일반적인 토큰 패킷을 사용할 때 이때 이 패킷 아이디 부분에다가 이렇게 0000, 그 다음에 1의 보수를 취한 쪽에는 1111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이런 경우에는 Extension PID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이 경우에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패킷이 확장된 토큰 패킷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토큰 패킷에 들어있는 변수, 여기 들어있는 11비트의 변수 값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의 어떤 메시지가 호스트와 디바이스 간에 전송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 LPM, 스테이트 머신을 유지하기 위한 데이터를 호스트와 디바이스가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유명한, 되게 중요하고 유명한 USB 3.0 LTSSM이 나왔네요. 자, 이것은 이제 3.0 시간대 굉장히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USB 3.0은 처음에 장치가 연결되어서 사용이 될 때까지 총 12가지의 이 다이그램, 스테이트 다이그램을 거칩니다. 이 12가지나 되는 스테이트 다이그램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요.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상태로 들어가고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상태를 빠져나오고 이와 같은 이 12가지 상태에 대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조건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따라서 펌웨어 개발자도 마찬가지지만 요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링크가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부분 한 가지. 얘는 바로 링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링크. 즉, 실제 디바이스 쪽에 펑션 쪽의 얘기가 아니라 링크, 즉 USB 3.0의 그 고속 전송을 할때 사용하는 그 포트와 포트 간의 링크, 그 링크 간에 우리가 사용되는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링크 전용 명령어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U0라는 거 보이시죠? U0가 바로 정상 상태, 가장 평상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USB 통신에서는 U0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USB 패킷을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USB 셋업 패킷, 데이터 전송, 이 모든 트랜잭션들이 수행될 수 있는 게 바로 U0예요. 만약에 U0 상태에서 저전력 상태로 빠지게 되면 U1 또는 U2, U3 상태로 빠지게 되는데 이때는 더 이상 USB 트랜잭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U1, U2, U3에서는 지정된 고유한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다시 U0 상태로 돌아와야만 USB 통신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머신의 스테이터 다이그램을 우리는 LTSSM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USB 3.0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르지만 PCI 익스프레스에도 존재하는, 즉 요즘 이제 링크를 중요시 여기는 고속 전송에서는 다 채택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USB 3.0에서 링크 단에서 사용하는 전용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링크에서만 포트와 포트가 주고받는 굉장히 그 포트끼리 주고받는 전용 명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과 상태값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저는 명령어라고 했지만 어떤 건 명령어, 어떤 건 상태값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그 각각의 명령어 또는 각각의 상태값이 언제 어떤 시기에 보내지는지는 다음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브에 대한 얘기 이제 꼭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허브가 지원하는 명령어인데요. USB 허브는 USB 디바이스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USB 디바이스 가지지 않고 있는 가지지 않은 고유한 명령어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허브는 사실 복잡한 장치거든요. USB 허브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일반 USB 디바이스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많은 걸 공부해야 되고 이런 허브들이 지원하는 전용 명령어라고 해서 허브 전용 셋업 명령어 8바이트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같은 명령어들은 나중에 USB 허브 편에서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 3.0 허브에는 USB 2.0 허브와 슈퍼스피드 허브 양쪽의 허브를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는 것처럼 업스트림 포트 하나와 여러 개의 다운스트림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들은 또 다시 경로를 보세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로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경로가 이렇게 겹치고 있죠. 이 말은 결국 한쪽 포트가 만약에 3.0 슈퍼스피드로 사용이 되면 다른 쪽 포트는 뭐 2.0 포트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사용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느 한 포트가 한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 각각에서는 이렇게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3.0이 슈퍼스피드가 동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 포트에서는 2.0이 동작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2.0 쪽에서는 더 복잡한 내용이 또 하나 추가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요 USB 2.0 허브 USB 2.0 허브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TT라고 해서 Transaction Translator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2.0 장치는 스펙상 어떤 속도를 지원한다 그랬죠? High Speed, Full Speed, 그리고 Low Speed 이 세 가지를 다 지원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렇게 2.0 허브들은 실제로 자신이 하이 스피드로 호스트와 통신을 하면서 자신의 하위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은 각각 하이 스피드 또는 로우 스피드 또는 이렇게 풀 스피드로 다양한 속도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는 하이 스피드로 통신을 하면서 아래 연결되어 있는 장치들은 로우 스피드, 풀 스피드까지 골고루 통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랜잭션을 변환해주는 트랜잭션 트랜슬레이터라는 TT라는 것을 지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TT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서 우리가 싱글 TT와 멀티 TT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 허브에 들어있는 기능이죠. 자, TT를 사용하는 간단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간단히 보고 넘어갈 부분은 먼저 이 허브 기준으로 봤을 때 USB 2.0 허브의 왼쪽에는 호스트 쪽입니다. 즉 왼쪽에 호스트와 통신을 할 때는 하이 스피드로 통신을 하고 만약에 오른쪽에 디바이스가 풀스피드라고 한다면 오른쪽의 디바이스하고는 풀스피드로 통신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풀스피드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1ms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간주하는 통신이 되겠고 하이스피드는 125마이크로세컨드 마이크로 프레임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둘은 분명히 시간대 폭이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풀스피드가 사용하는 시간을 8분의 1으로 나눠서 125마이크로세컨드마다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서로 통신 대역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은 통신을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트랜잭션 트랜슬레이터 TT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는 하이스피드로 통신을 하고 오른쪽에서는 적당하게 풀스피드인 것처럼 통신을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이 바로 USB 2.0 허브가 가지고 있는 T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그널링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데이터 시그널링은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그 물리적인 부분 또는 전기적인 부분이 관심 있는 분들 또 실제로 어떻게 통신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관심 있다 하면 한 번쯤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얘는 꼭 몰라도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좀 난해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넘어가도 좋은 부분입니다. 궁금한 분들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인베디드를 개발하거나 어떤 하드웨어를 꾸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시그널링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결국 파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이
USB 파이는 우리가 2점대 파이 그리고 3점대 파이를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2점대 파이는 V버스 그라운드 외에 D+와 D-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개의 핀이 존재하고요. USB 3.0 핀은 똑같이 2.0대와 마찬가지로 D+, D-핀이 존재하면서 호환성 때문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제 별개의 4개의 핀이 더 존재하는데 바로 TX, TXP, TX-, RX+, RX-, 이렇게 각각의 쌍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동시에 양쪽 방향을 다 지원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USB 3.0대 특히 슈퍼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이 동시 통신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이중 방식이라는 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USB 2.0은 한쪽 방향의 통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그래서 둘다 나가거나 또는 둘다 들어오거나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통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V버스는 전력을 공급하는 거고요. 전원을. 그라운드는 접지가 되겠습니다. 자, 차등 신호에 대한 해석. 자, 간단하게 이 시간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USB 2.0이 사용하고 있는 해석 방식은 NRZI라는 방식을 쓰고 있고, USB 3.0 같은 경우에는 NRZ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두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시그널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D+와 D-의 움직임을 가지고 어떤 상태의 값을 우리가 취한다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low, low, high, low, low, high, 그리고 뭐 low, low 또는 high, high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모든 경우에서는 모두 몇 가지가 존재할까요? 총네 가지가 존재하겠죠. 왜냐면 핀이 두 개니까. 이때 이네 가지의 의미를 SE0 또는 뭐 별개 또한 가지가 더 있고 그 나머지는 차등 0, 차등 1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네 가지의 개념의 시그널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들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NRZI 방식이냐, 아니면 NRZ 방식이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개념만 배워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오른쪽이 먼저 전달되는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차등 신호, 차등 0을 J라고 하고, 차등 1을 K라고 간주를 해볼까요? 자, 차등 0을 J, 차등 1을 K라고 한다면, 자,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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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 자,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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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에 대한 그 실제로 인코딩 되는 데이터에 대한 BTR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보자면, 만약에 얘를 J, 얘를 K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전달되는 순서가 오른쪽부터 전달된다고 보자면,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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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렇게 전달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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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자, 지금은 이제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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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전달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서로 JK, 서로 달라질 때, 그것을 우리는 0번으로. JK, KJ 달라질 때 0번으로. 이러다 보면 마지막에 KK 같을 때 1번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코딩을 하는 그런 회로를 한번 구성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NRZI, 즉 USB 2.0에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인코딩을 하면 결국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죠. 00000001 이러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JKKKKKJJK라는 경우를 한번 보자면 이것은 01111110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데요.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갑자기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데이터 열, BTR이 이게 전달될 때 보면 가운데에 뭔가 하나가 추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JK가 아닌데 JK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즉, 원래 데이터의 의미는 이것이 빠진 상태로 데이터가 전달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데이터를 JK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1이라는 값이 만약에 연속적으로 5개 이상 나타나게 되면 여섯 번째부터는 중복되는 경우에 여섯 번째부터 또다시 1을 들어가면 해석을 하는 측에서 데이터를 잘못된 해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반드시 5비트 이상은 연속되는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도록 좋지 않은 우리가 비트 스타핑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비트 스타핑에 의해서 연속적인 1이 5개 이상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만 1이 나온다면 그 다음 여섯 번째 1이 나와야 되는 그 상황에서 1이 밀리고 그 사이에 0이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이와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얘를 신호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신호가 실제 전달이 됐던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바로 비트 스타핑이 적용되는 USB 통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USB 2.0은 결국은 우리가 평상시에 데이터 통신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싱크 그리고 데이터 패켓 EOP 이런 식으로 이제 패켓들이 구성돼서 전송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점대 우리가 3점대 슈퍼스피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8B, 10B 인코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이것은 8비트의 데이터를 10비트의 데이터로 확장시키는 프로토콜을 8B, 10B라고 해요. 이제 8B, 10B 인코딩의 특징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8B로 되어 있는 요 원래 데이터를 10B로 바꾸면서 10비트로 확장을 하면서 가능하면 만약에 가능하면 1이 연속되는 횟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만약 1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해석할 때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된 1이 발견되지 않도록, 또는 연속된 0이 계속 발견되지 않도록 적당하게 어떤 표에 의해서, 미리 약속된 표에 의해서 이렇게 변환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1A라고 하는 헥사값이 있어요. 1A. 이 1A라는 값이 변환이 되면 미리 정의된 표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01011011이라는 값과 01011001100이라는 값,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즉 헥사로 1A라는 값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또 어떤 걸 사용하냐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균형 있는 0과 1의 비트 스트림이 균형 있게 나가는지를 그 당시에 프로토콜이 판단을 하고 한 가지를 택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프로토콜을 우리가 8B, 10B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8B, 10B 인코딩의 또 다른 장점은 8비트를 10비트를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도는 비트가 생기겠죠. 그 남아도는 비트를 이용해서 명령어의 역할까지 이제 덧붙여서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외에도 명령어라는 걸 같이 보내서 이제 파이 쪽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어떤 명령어 체계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도 링크와 마찬가지로 명령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명령어를 통해서 기본적인 트레이닝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렵죠?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1장 마지막입니다. 아이 다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피지컬 레이어에서 USB 파이 측에서 고속 전송을 하는 모습을, 시그널의 파형을 우리가 한번 오실로스코프 같은 걸로 이렇게 확인한다고 하면, 보신 것처럼 굉장히 낮은 전압이지만 밀리볼트의 시그널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사람의 눈과 비슷한 모양의 이런 신호 체계를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아이 다이그램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게 우리가 기울어지는 모습은 보통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눈의 모습이 약간 눕혀서 기울어지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해석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보정해서 좀 더 사람 눈에 가까운 모습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우리가 슈퍼스피드와 같은 곳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아이 다이그램이라는 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이것을 보고 현재 파형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웠던, 한 시간가량 배웠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분해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USB 너 모니 1, 2, 3부 이북을 여러분들이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먼저 예습을 하시고 그러면서 동영상을 같이 보셔야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북을 먼저 예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하저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